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셔야 되거든요. 사건, 체험. 여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제자로 완전히 인생이 바꿔진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요. 이 베드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똑같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어떻게 주님이 부르시는가,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믿음은 반응인데 어떻게 했는가,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알면 변화를 못 줘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니, 성경 지식을 알아야지 왜 지식이 필요 없어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꼭 달라요. 뭐라고요? 아는 것하고 뭐라고? 믿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요.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나 변화는 안 돼요. 왜 그럴까? 오늘 거기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많이 알아요. 근데 삶은 안 따라. 머리는 알아. 가슴이 안 따라는데.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저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라는데 믿어요. 이거 다 이거 기죠. 이거 내 것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성경공부, 지자공부가 많이 알았대. 근데 베드로의 기적이 당신에 나타나냐고. 전혀 안 나타나요. 근데 몰라. 신앙상 어디서 지금 잘못된지 조차도 몰라. 어디서 빗나가는지 원인을 몰라버렸어요. 이게 우리 고민이라는 거야. 이게 고민이라는 거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내용만 지금 뭔데 결론 알아요. 어떻게 설교 나올지도 그렇고 알고. 이 본문과 설교 많이 했고 다 알아.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내가 변화 왔냐고. 그것이 말씀이 이대로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베드로의 삶, 베드로 인생은 바꿔졌거든요. 여러분 바꿔지냐고. 성경은 아는데 안 바꿔져. 지식으로 아니까. 말씀이 내 심령이 영으로 안 왔어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 배에, 그냥 말씀 안 듣고 막 만지려고 병이나 고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배가 강단이 되고 물이 좀 떨어져갖고 주님 말씀 먼저 줘야 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고 변화돼야 되는데 기적 축복만 좋아하네.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꾸고 말씀의 영으로 우리를 바꿔야 되는데 뭔가 가르쳐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딱 주고 이제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얻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열정이 대단하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는 것은 이성과 상식으로는 안 맞대요. 그 지역에 이 투망지라는데 깊은 데 가서 물 못 잡은대요. 얕은 데 있대요. 그리고 밤에 도망지른대요. 낮에는 고기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떠버렸고 또 깊은 데 가서 못 잡고 또 밤새 해도 하나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라고 여기서 딱 걸려버리는 자. 이 믿음은 순종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거 말씀을 내가 믿고 갑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 말씀대로 주님이 가라가니까 그러니 당신은 목수 아들이고 나는 평생 어부요. 내가 더 잘하라. 이래버리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기적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 도저히 말도 아닌 일을 하래. 합당치도 않은 거거든요. 그 해야 돼.
여기서 이제 이 선을 넘어야 되거든요. 주님 하라면 뭐든지 이런 강단에서 보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알아서 하라고 이것 어쩔 수 없으니까 하여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따라하고 있으면 딱 그랬더니 어머 베드로 기적이 나오잖아. 지난번에 그 뭐 방어 5천 마리를 잡아버렸잖아요. 뭐 그것도 그물망 가운데 옆에 막 옆에 있는데 그 사이로 5천 마리가 쭈쭈쭈쭈쭈 하고 그 시간 다 돌아다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뭐 수십억 벌어버리죠. 하루 저녁에 그 기적이 베드로의 기적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머 못 잡아. 막 두 배장이 빨리 도와달라요. 아마 자 두 번째 중요한 여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물을 닦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물고기 잡아서 끝. 야 복 받았다. 영혼이 잘된가 범죄 잘 됐네. 어 그놈 간증 못하냐 이제. 베드로가 된 이유 여기가 있어요. 두 번째 여기 이걸 통과해야 돼. 무릎을 딱 꿇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2단계에 가야 되거든요. 나는 성물인가입니다. 성물인가입니다. 야 복받았네. 예수님 나하고 둘이 동업합시다. 여기 안에 있는 고기 다 잡아보면 당신 나 갑부대 5대5로 나눠먹어. 이래버렸으면 복음이 변질되버렸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가버렸어요. 이제 이 땅에 복 잘되게 여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기복신화 가버린 거예요. 천국에 더 좋은 데 놔두고 이 땅에 죄악선에 뭐더라고 있다가 이 마귀 있는 곳에 어쩌라고 여기에만 막 이러고 앉았네. 밥 순종은 복받아 잘돼서 높아져서 막 그놈만 잘하고 앉았네. 그래서 한계에 딱 달해. 그래서 기독교가 변질된 거 세수가 됐어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속물인가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흉내내서 안 돼요. 하나 임자 앞에서 무릎을 탁 꿇어야 돼. 치아 막 두려워야 돼. 아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계시네. 벌벌벌벌 돼. 막 떨어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 파피아 누기냐의 성경 문성 성교사 유튜브를 들었어요. 꼭 들어보세요. 저기 서울 그 뭐 그 21일 단일 기도원 그 교회 거기 11일 차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교회죠? 어? 어, 오륜교회. 제가 머리가 안 좋아. 오륜교회냐 참 너무 좋은 게 많아. 오륜교회 12일차 문성선교사에 무슨 일이 나냐면 난 진짜 선교사대 식인종들 식인종들 그 뭐 그 설명은 그렇게 드리고 내가 설교 바쁘니까 그가 설교를 하는데 아 자기 아들이 갑자기 이상한 증상이 나고 문화청교 죽게 되겠구만 자기 완전히 그새 깨져버리더라고. 자기는 대단한 선교사로 목숨 걸고 나 같은 선교사도 막 했는데요 완전히 그게 깨뜨려 이 교만한 거죠. 제가 여러분 내가 뭐 그것부터가 교만이더라고요. 야, 아이가 완전히 딱 죽게 해서 그래서 완전히 항복하고 그래서 완전히 깨뜨려요. 근데 병원비가 나왔는데 175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목사님 와서 돈 주고 왔어요. 딱 1750만 원이에요. 놀래버려요. 이런 나들려. 거기서 무릎을 딱 부려요. 주여 감찰하신 하나님 바바바 떨어요. 자 여기서 하나의 알고 1750만 원 조금 야 나 복 받았어 이런 사람이 있고 무릎을 딱 꿇어본 사람이 있어요. 주여 내 모든 거 아시네. 나의 일것을 다 아시네. 막 그러면서 벌벌 떨어요. 막 벌벌 떨어 막 무서워가지고 그전에 내가 대단한 선교사였는데 완전히 깨져요. 그전에 카드 있었는데 카드도 끊어버리고 왔대. 나는 카드 없이 안 하면 이제 그것이 교만이라고 울었대요. 그것 내가 왜 그거 안 갖고 왔을까? 그것이 교만한 놈이구나. 여러분 죄가 뭐냐? 죄 얘기 설명. 죄가 뭔지 아세요? 죄 윤리 도덕적으로만 그것과 같은데 아니요 영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는 거 죄요. 내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만큼 깨집니다. 부서져요. 철저히
죄에 대해서 통회하지 않는 것은 깊이 안 들어가요. 성육충만 깊이 통회한 만큼 성육충만 돼요. 얼마나 통회 잡아본 만큼 성육와요. 바울은 내가 죄인에게 기술을 통회 잡으게 해요. 누가 은혜 받아요? 죄를 깨달은 사람 은혜 받아요. 지금도 이야 그렇구나.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네. 내가 뭔 죄 있어. 이 정도만 남았지 말아구려. 내가 그래도 대단해. 이만큼 특별히 새벽기꾼이 이만큼 나왔어. 야 이거 교만해 또. 그러면 하나님의 손 좀 대버려야 돼. 아이고 아직도 너를 모르구나. 그래,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아이고 만약에 딱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성물인 거 아닙니다. 자 이건 설명해서 안 돼요. 이건 그렇구나. 이것까지도 끝나 지식이에요 또. 맞아 그 말까지 이해가 되면 맞아 그래 그래 설교 그래 여기까지도 가는데 실제 내가 빛 가운데서 거꾸로 져야 되는데 거꾸로 져야 되거든요. 빛이 받아버리면 야, 자꾸 그냥 여기 먼지 안 보이는데 아침에 이 햇살이 들어오면 먼지가 붙어요. 아 성에 빛이 들어오면 내 속에 먼지가 막 얼마나 생각한 것도 죄고 많은 것도 죄고 모든 거 죄밖에 죄덩어리요. 아십니까? 저는 요즘 조금 알았어. 아, 이 죄 때문에 이 죄덩어리 어찌할꼬 나는 지옥에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놈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을까? 그 피가 얼마나 고맙고 십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십자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십자가 그래 흘러봐. 아이고 사형선고 받아갖고 당신 사면 집에 가서 살아. 뛰고 줘갖고 사면선 자 암병 사형선고 받는데 불 받아갖고 나서서 와 내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내 새끼 하고 산 것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데 사형선고 받아 누워서 죽기 기다리다가 내 새끼 여우도 못 오고 이 새끼들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저 어린 것들 어떻게 고아되면 어쩌거나 하고 막 가슴 아파 죽겠거든요. 지금 몰라. 가족과 잘 사니까 잘 모르죠. 한번 당해봐야 알아 그것도. 아이고 건강이 이렇게 좋고 당해봐야 된다. 이게 안 당해보면 절대 이게 지식이고 심령은 절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이고 나 죽게 생긴 사람인데 아이고 배고플 때 밥 한 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도 이길 때 누가 도와주면 얼마나 살아. 아이고 살아왔네 살아. 이건데 이게 그냥 지식이고 실제 자격 와닿지도 않네. 이놈 와닿지도 않아. 와닿지 않은 사람은 절대 사람 못 살려요. 못 살립니다. 안 돼요. 흉내 내는데 안 되니까 본받아야 되는데 이 본이 되냐고요. 휴,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빛이 앞에서 거꾸러졌다고 돼. 거꾸러져서 완전 거꾸러져야 돼. 나는 속물인가 합니다. 누가 은혜 받은가 그 빛과 거꾸러질 때 여기서 완전 유통이 돼야 돼. 아이고 지옥 있고 천국 있구만. 천국 있네. 주님 사는 사람 하셨네. 십자가 아무 십자가 피해도 필요 없어요. 그 십자가 피해 사랑에 울어야 돼요. 안 울면 안 돼요. 나도 울어보려 했었다고 억지 눈물 자면 아직도 멀었구만. 내가 얼마나 지옥 갈 사람인데 나는 사형수인데 나는 완전히 사형수 받아서 완전히 나는 완전히 죽게 생겼는데 나섰어. 그때 생명의 소중함이 그때 느껴요. 평상시 삶은요 좋은 줄 모르고 살아요. 좋은 줄 모르고 요즘 젊은 애들이 고생 안 해본 애들이 돈 여기서 나왔는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시대에 살아본지 아는 사람 잘 몰라.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요 가난해서 배고프고 굶은 사람 많았어요. 요즘 애들 몰라요.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다 죄 앞에서 거꾸로 져야 되거든요. 주여 울어야 되는데 울어져야지 그것이 그건 내가 못해.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돼. 여기서 난 중요한 옥토는 뭐냐 딱 말씀 듣고요 맞아요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네 하고 심령의 빛으로 꽂혀야 되거든요. 근데 다 아는 얘기요 하고 반들반들 그럼 절대 문제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인생이 유턴해야 되는데 어제처럼 엠마오로 내려가서 제가 다 예루살렘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 가버려 엠마오로 그냥 가버려. 지금 대부분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가만히 보면 내가 솔직히 나는 목회 실패자구나. 진짜예요. 내가 이번에 느꼈어요. 아, 지금 내가 그만둔다면 난 목회 실패자야. 진짜 내가 더 말하고 싶잖아요. 나는 목회 실패했구나. 설명하고 싶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인지. 아, 내가 실패하고 있구나. 제작 공부, 재생산만 좋아하네. 좋아하고 있어. 말다니야, 너는 실패자야. 난 실패장을 엄청나게 느꼈어. 나는 목회 실패했어. 네가 다른 줄 알았지? 네 성도 안 변했어. 안 변했어요. 너도 안 변했어. 아니, 똑같아진 살아있더라고. 그리고 변한 줄 알아? 착각하고 앉았네. 안 변했더라고요. 말씀에 꼬꾸러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못 받고 있고, 안 변했어요. 안 변한지도, 안 변한지는 알아야 이제 처방이라 됐으면, 이제 진단 나오면 이제 해답이라 했습니다. 안 변한지조차도 몰라. 암병이 있는지도 몰라. 아이고, 더 무서워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 책망하시다 그랬거든요. 성령은 죄를 해결해. 의를 책망해. 의를 책망해. 왜 의를 책망해요, 성령이? 네 의는 촛불이야. 햇빛 앞에 안고 다니는 거야. 아이고! 내 의는 안고 다니라고 거꾸로 했는데, 나만치 말하라게. 아이고, 교만한지도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어찌할 거요, 어찌할 거. 어찌할 거요, 어찌할 거. 주님 심판 때문에 가면 어찌할 거. 과연 우리 성도 몇 프로나 들림 받을까? 저는 날마다 그 생각이요. 이런 말은 불안합니까? 안 해요. 아, 몸이 아팠는데 병원에 안 간대. 무서워서 암병 진단 받을까 봐 무서워서 안 간대. 가야죠. 가서 진단 받아봐야 뭘 알지 않아요. 정확하게 진단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라오데키아에 부자라 부유하여 부장이 없다나. 지금 현대 부자라 부유하여 부장이 없다나. 너희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도 알지 못하도다. 라오데키아에 현대교회 지금 몰라요. 지금 물이 지금 우우 어디로 간지 모르고 내가요. 휴, 진짜 주여주여입니다. 정말 어떻게 말 어디에 손을 못 대겠어요. 그래서 안약에서 너희 발라 보게 하라. 영적 이 비늘이 꺾여지는데 보게 하라. 알지 못해요. 회개하라. 볼지어다 문 밖에 두니 나의 문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 계시록 3장 20절이 라오데키아에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영적기도 기도는 아니에요. 라오데키아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다니까요. 성령 안 할 줄 안 변합니다. 성령 와야 빛이 와고 죄도 깨닫고 아이고 거꾸로 아이고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 나를 떠나서 이랬는데요. 아이고 예수님하고 동업해갖고 거기 다 잡아갖고요. 큰 갑부댑시다. 이따위치 오고 있다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내 말이 깨달아져요? 진짜예요. 이제 보셔요. 나는 확실히 알아요. 왜 내가 아냐? 제가 하나님 선생님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에요. 하는 나를 처리를 했어요. 조금 알아 지금도. 아, 어디로 지금 빗나가고 있구나. 빗나가지도 모르고 있어. 나팔 불 때고 말하냐 진짜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지금. 그래서 성령이 없어요 지금. 라오데키아 성령이 없다니까 지금 교회에 성령이 없어요. 내 심 성령이 없어요. 나만치 말하기가 목에 꽂고 있네. 아이고. 그리고 막 판단하고 자기가 잘났대요. 아이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있어.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서 울어야 되거든요. 나를 떠나서 나는 속물인간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목적입니까? 이 죄악 세상. 갑부들 아들 때 싸우고 난리 때 돈이 적어서요. 원수의 원수 서로 형제간들끼리 갑바들들은 뭐여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의 주로 목이 번네. 왜 그랬을까? 심령이 가난해야 되거든요. 가난해야 돼. 그러면 왜 심령이 가난할까? 베드로가 빈배거든요. 이게 복이요.
밤새 그물을 지었는데 한 마리 못 잡아. 이게 한 마리 못 잡으면 기적이요. 베드로 그물 못 들어가게 예수님 딱 끊었죠. 아이고 이것이 은혜구만. 이거 전부 인생 실패요고 비인배 그물로 그래야 그 이 고기 잡았으면 고기 팔로 돌아다니라고 난리 났어. 언제 말씀 듣고 앉아서 바빠 죽겠는데 지금. 사업해야지. 실패하고 낭패하고 아이고 죽겠네 한 사람들 금식 옵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 사람 망한 사람이라거든요. 아이고 아직도 뭘 모르네. 심령이 가난해 뭔지 모르고 애통이 뭔지도 모르고 의지 목마니 뭘도 몰라. 어찌할고.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뭘 믿음을 반응해. 아이고 얼른 30일 끝나버리고 뭘 믿음을 반응을 주제 제목이 그럴듯이 만드네. 그걸로 끝나. 뭘 반응하시면 변화됐어요 여러분들? 변화 안 돼. 예, 기도를 안 하거든. 2시간 3시간 울고 기도해야 바꿔지는데 5분 10분 1시간도 못 해. 1시간도 기도 못 하는데 성령 와서 그래 바꿔져요. 돈 좀 있고 직장 있고 직업 좋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하고 난 누구 비교하나요? 오갈 데 없어. 전혀 다릅니다. 자, 그 다음 이 얘기 결론 내고 싶어. 무슨 얘기냐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가 보세요. 가난한가. 그 후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 이게 더 중요해요. 자, 두려워 말라. 이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 불렀어요. 사람 어부가 되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이고 내가 신학교 목사가 될 것도 아니고 배와 그물을 직장 버리란 말이 노. 내 삶의 터전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겠니? 네 재능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에 그러니까 직업 요걸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직장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너의 수단, 네 방법, 네 능력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는 것 교만하구만. 그게 팍 깨져야 돼. 내가 학력, 이력 잘하고 멋이 어쩌서 그걸 놓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능력 어디 가있냐? 어이고 하나님 내가 도와줄게요. 이만큼 박사기도 있고 하나님 많이 도와줘라 이놈아. 여기서 너는 못 산서. 주여 나는 죄입니다. 나를 떠나줘서. 나를 떠나줘서. 나는 죄입니다. 행복해. 주여 내가 또 교만했네. 뭔가 내가 우쭐된 마음이 있으면 교만기가 내 안에도 올라와요. 그거 깨야 되거든요. 구약의 제사에 짐승이고 목을 때리라 했다. 목 기부스. 목부터 잘라야 되는데 딱 들고 말해. 아이고 나도 할 말 있어요. 뭐 할 말 있어? 없어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천국 잘 갑시다. 천국 잘 가야 돼요. 진짜 천국 잘 가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 사명은 뭘까? 여기서 주님 따릅니다. 주님 따라. 오늘 우리 인생이 바꿔져야 되거든요. 반응을 보여야 돼요. 반응은 못 보여요. 배와 그물도 못 버리고 주의 날 떠나서도 못하고 주님 가는 게 내 가는 길이 달라.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 목표 안 가졌겠어. 그걸 살아. 나 좀 잘 먹고 잘 입게 잘 살게 나 좀 도와주라니까요. 맨 그 수준이요. 그 수준이요. 그니 내가 어찌게 너하고 동행하겠냐. 너하고 어찌게 손잡고 같이 가겠냐. 네가 내 제자니? 제자가 아닌데 제자인 거 착각하고 있지. 응? 죄가 문제더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